투혼이요? 4,500원이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냐고요? 후반대 여기요? 왜요? 4,500원을 왜요? 5만원 그때 살려고요? 그런 거 묻지 마요. 4,500원한테 왜? 이 종목은 이거 다 뚫고 갈 종목이요. 여기 좀 쉬었다 그래도 다시 이거 뚫고 가. 한성식님이 매집하려고요. 한성식님이 네. 뭐 매집이요? 여기서 무슨 매집이야? 여기서 매집을 해야지. 뭔 여기서 매집을 하려고 그래? 어? 한성식님. 그러니까 그 오도로님이 감사합니다. 한성식님은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주식하면 돈 잃어. 뭐로 어디서 매집을 해? 매집 자리가 어딘데? 여기서 매집을 해야지 내가. 본 여기서 매집을 해. 바보요? 어? 블루님이 히유. 돈못 따. 그렇게 했구먼. 정치님이 미투원 방송 추천 종목 같은데 히유. 방송 추천 종목이 있잖아. 여기서 추천했잖아, 여기서. 본인은 열심히 해봐야 번전치기 맨날 해. 장 좋을 때 조금 먹고, 장 나쁘면 잃고. 그런 식으로, 지금 자리 그런 마인드로 주식하는 사람은 맨날 번전치기요. 그리고 중장기 싸움해야 돼. 모토로롱님은 중장기로 예를 들어서 3년, 4년 끌고 갈 생각하고 싸우면은 많이 먹어. 근데 예를 들어서 6개월 단위로 하고 저기서 매집을 한다? 그건 아마추어지들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주식을 모토로롱님은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아마추어들한테 배운 거요. 어? 대한민국에서 날고 긴다는 애들은 다 아마추어야. 알았죠? 본인은 그런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걔네들이 대한민국 1등이라고 자랑을 해. 왜? 회원이 많으니까.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야? 딴거 없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만 알면 되는 거야.